생활하면서 누구의 위로가 있는가,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누가 나를 칭찬할 것인가.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어서 끝까지 인내하는 마음이 없이는 한 교회에서 맡은 바 직분을 신실하게 이루고 은퇴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기적적인 일입니다. 얼마나 시험 당하는 일도 많고 얼마나 아팠던 기억도 많고 나는 열심히 했는데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오해도 받고 질타도 받고 나는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인정받지 못했던 일들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 일들을 다 겪은 거예요. 다 이겨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은퇴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그 축복받은 바 은혜로 하나님께 칭찬받고 또 사랑받을 수 있음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은퇴자들은 남은 주의 삶의 은혜를 간직하면서 어떻게 하면 남은 삶을 힘있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 핵심은 부름받은 상을 위하여 달려가라는 뜻입니다. 부름받다라는 것은 사명을 받다라는 것입니다. 사명, 부름받은 상을 위하여 달려가라.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라. 나는 사명자다. 이러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나는 사명자다. 한번 우리 네 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사명자입니다. 네, 내가 사명자라고 생각하면 모든 것은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할 것인가? 부름받은 사명자답게 살아가라. 앞으로 남은 삶을 어떻게 살 것입니까? 부름받은 사명자답게 살아가라. 핵심된 이 말씀을 마음에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난 게 끝난 게 아니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남은 신앙생활 가운데 어떤 방향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세 가지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방향, 방향.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 그랬습니다. 아무리 빨리 달려도 방향이 정확해야 되는 거예요. 방향. 이 방향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향 맞는가?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만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정확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에 유익한 일 맞는가? 그래야만 우리 인생의 방향이 정확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은퇴하시는 오늘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 마음 가운데 방향을 정확하게 해보자. 앞으로 남은 시간을 방향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14절에 보니까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우리 인생에는 푯대가 있거든요. 이 푯대, 목적지, 결승점이 있는데 이 결승점은 아직 다다르지 않았습니다. 은퇴를 하는 것이지 이 목적지는 다다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은퇴를 하면서 마음에 생각하는 것은 목적지에 이르렀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방향을 놓칩니다. 아, 이제 은퇴를 했으니까 결승점을 와닿았으니까 이제는 대충대충 살아도 되겠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방향은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푯대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다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퇴를 했을지라도 인생의 방향은 정확하게 맞춰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맞는가? 그리스도를 담는 일이 맞는가? 교회에 유익한 일이 맞는가? 이 사실을 마음에 간직하면서 속도보다는 방향입니다. 아무리 열심을 내는 사람이랄지라도 방향이 바뀌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밤이 맞도록 헌신하고 수고할지라도 내 삶의 방향이 정확하지 않으면 그 수고 헛수고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은퇴하시는
안수 집사님, 권사님 마음 가운데 꼭 기억할 것은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라는 것입니다. 엉뚱한 곳을 향하여 열심히 뛰게 되면 그 사람은 실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신앙 가운데 세례를 받고 직분을 받고 은퇴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부르심의 상, 푯대를 향하여 서는 그날에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해지기 위해서 푯대를 향하여 계속 뛰어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는 은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은혜 받는 일에, 훈련 받는 일에, 변화되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에 힘을 쏟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84편 5절 말씀에 주께 힘을 얻고, 주께 힘을 얻고, 아이고 내 은퇴했으니까 예배도 대충대충 드리면 되겠지, 아니요, 주께 힘을 얻고. 주께 힘을 얻는 일은 푯대를 향하여 가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푯대를 향하여 가는 길 중에. 그래서 많은 인생의 후배들이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은퇴하는 것이 인생의 끝이 아니고 은퇴하는 것이 신앙의 마지막이 아니라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께 힘을 얻는 일에는 최고가 돼야 되는구나, 이걸 기억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 은퇴하시는 분들의 가져야 할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자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읍시다. 네, 아, 이것도 빠지고. 주께 힘을 얻는 인생의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현재가 중요하다. 현재,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큰 마라톤을 뛸 때에 필요한 것은 과거의 성공에 대한 추억. 내가 과거에 엄청난 일을 했어, 이거 있잖아요. 내가 신무하는 시절에 내가 엄청난 이런 일을 했어 라는 과거에 대한 성공에 대한 추억. 그래서 사람들이 몰라주면 슬퍼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걸 몰라줘요. 그러면 매우 슬퍼집니다. 그것이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방해가 될 때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성공에 대한 추억과 바꿔 말하면 또 실패한 쓴뿌리들, 실패한 쓴뿌리, 과거에 내가 잘못을 하고 옳지 못한 일을 해서 어려운 일을 당했던 일들을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면 그것이 내 인생의 발목을 잡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만 70이 돼가지고 은퇴를 하는 이 시점에서 망감이 교차될 겁니다. 내가 열심히 했던 한쪽과 또 아쉬운,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생각한 그런 아픔의 시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발목이 잡히고 거기에 마음이 빼앗기면 우리가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지 말라 했는데 뒤를 돌아본 거예요. 왜? 과거에 내가 찬란했던 시간들이 거기 다 묻혀 있거든요. 찬란한 시간들이 묻혀 있으니까 그 찬란한 것에 내 마음이 빼앗기고 보니까 그는 돌기둥이, 소금기둥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거의 찬란한 것, 과거에 대한 쓴뿌리, 이런 것이 신앙생활 가운데서 굉장히 방해되는 일들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의 말씀에 보면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잊어버린다라는 말은 완전히 잊어버리고, 이 의미는 뭡니까? 현재의 신앙생활이 가장 전성기라는 거예요.
현재. 내가 과거에 기도 많이 했지롱. 안 된다. 내가 과거에 봉사 엄청 많이 했지. 안 된다는 거예요. 현재, 현재.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그랬어요. 우리가 목표를 향하여 푯대를 향하여 끝까지 가기 위해서는 내가 했던 모든 성공, 실패 완전히 잊어버려야 돼요. 마치 오늘 처음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현재 내가 최선을 다하는 신앙생활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과거에 잘한 것은 어떻게 되지? 날아가는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과거에 열심을 다하고 신했던 모든 수고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기 때문에 내가 굳이 기억하면서 행복을 누릴 필요는 없어요. 내가 굳이 기억하면서 누군가가 나를 알아줘야 된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푯대 앞에 서는 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상급으로 축복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완전히 잊어버리고. 할렐루야. 자, 우리 옆사람에게 한번 인사해볼까요? 뒤에 있는 것은 완전히 잊어버립시다. 네, 과거에 아무리 잘못이 크다 할지라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잡으러 가는 나의 발걸음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발걸음이 과거의 잘못 때문에 막히지 않도록 열심히 다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퇴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은 언제나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최선을 다하는가? 오늘 내가 은퇴하지 않지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많은 분들도 기억해야 될 것은 항상 우리는 오늘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오늘 내가 하나님의 영광된 일을 위하여 수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나는 은퇴 권사니까 권사님들이 열심히 하시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오늘을 산다. 내가 봉사할 수 있다면 오늘 내가 봉사를 하는 겁니다. 내가 예배를 오늘 드릴 수 있다면 오늘 내가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신앙은 항상 현재입니다. 현재. 지금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지금 내가 헌신을 하고 있는가? 지금 내가 봉사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은퇴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방향이 중요하다. 두 번째는 오늘이 중요하다. 현재가 중요하다. 세 번째는 완주해야 한다. 완주해야 한다. 제가 초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한 교회에서 직분을 받아가지고 은퇴한다는 것은 진짜 어렵습니다. 인내가 있어야 되죠. 첫째로 인내. 잘 견뎌야지 은퇴합니다. 진짜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직분을 받고 슬그머니 도망간 사람도 많습니다. 인내가 없으면 끝까지 못하는 거예요. 인내. 그래서 완주하는 신앙. 섭섭한 것은 섭섭한 것이고 신앙은 신앙이다. 네, 같이 해봅시다. 섭섭한 것은 섭섭한 것이고 신앙은 신앙입니다. 그래야 완주할 수 있어요.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은 섭섭한 일은 섭섭한 일이고 내가 신앙을 지키는 일에 대해서는 뚝심 있게 뛰어가고 달려가는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14절 후반절에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라는 뜻은 뛰다가 중지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계속 멈추지 않고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해서는 계속 달려야 돼. 계속 달리다가 멈춰서 있으면 보기에 흉합니다. 아, 나는 이런 섭섭함이 있어가지고
달리다가 멈췄어. 자신은 그 말하기가 굉장히 좋지만 보는 사람의 눈에는 흉하게 보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허락하신 귀한 인생의 직분을 받았으면 계속 뛰는 거예요. 계속. 젊을 때는 좀 빨리 뛰고 좀 인생이 마르면 천천히 뛰는 속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는 부름의 상을 위해서 끊임없이 쉬지 않고 계속 달리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시므의 연안에는 은퇴가 있지만 주님을 섬기는 삶에는 은퇴가 없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므의 연안에는 은퇴가 있지만 주님을 섬기는 삶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 교단은 은퇴가 없었습니다. 합동교단은 은퇴가 없이 끝까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직분을 감당했어요. 그래서 항존직이라 그래가지고 끝까지 다 감당했는데 어떤 병폐가 생겼냐면은 끝까지 하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봉사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90대도 시무장로님 계속 있고 90대 목사님이 설교를 계속 하니까 젊은 사람들이 힘을 내서 봉사를 하고 섬겨야 되는데 이 기회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 중심으로 우리 교단도 시무연안을 만들자 해서 만든 게 70이에요. 70. 그 당시에는 70은 아무 일도 못하는 나이였습니다. 요즘 70은 그 당시에 50과 같은 나이가 되었어요. 그런데 아쉽게도 총회가 정한 시무 연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은퇴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은퇴하는 우리 권사님들 마음에 아 그래 이제 은퇴했으니까 끝 하면 안 되고 끝까지 완주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제가 우리 권사님들 마지막 임종하는 그날 갔을 때 목사님 이제 끝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신앙이 필요할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제가 우리 은퇴하시는 분들을 한 주 전에 만나서 짧게 서로 이야기도 좀 했는데 우리 김순정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은퇴하면 삼막 인생을 산다 생각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막은 결혼해가지고 지금까지 왔다면 이제 은퇴한 이후는 삼막 인생이라 이거예요. 삼막. 새로운 막이 떠오르면 새로운 막에 관련된 연극과 뮤지컬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일을 꿈꾸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떤 역사와 축복을 주시는지를 그려가면서 하나님의 영광된 일에 쓰임받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보면서 그렇구나 참 이번 은퇴자들은 진짜 훌륭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부름의 상은 사명이라 그랬어요.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방향. 내가 누구를 위하여 살아가는가? 나의 생업의 현장도 누구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일까? 방향을 여러분 중요하게 생각하십시오. 두 번째는 오늘, 현재. 현재 내 삶의 모습은 어떠한가? 현재 나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한가를 돌아보십시오. 세 번째는 완주하고 있는 신앙 맞는가? 혹시 섭섭함 때문에 주춤하고 있지는 않으신가? 여러분 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일평생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하여서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 견고해지는 은총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